돼지띠들이, 그럼 이제 돼지띠들 특성을 먼저 말을 해줄게요. 기본적으로. 태어난 날 특징에 따라 좀 변동이 조금 많긴 한데, 다들 원래 보면 돼지띠들은 천간에, 천인간에 꽃이 되라는 그런 사주야. 꽃으로 보여야 되는 사주팔자를 들고 있는데, 먹을 복이 많아, 돼지띠들은. 원래 돼지들이 잘 먹잖아요. 이것저것 다 따지지 않고 기본적으로 사람들한테 먹을 복이 많다라는 그런 사주로 갖고 있어요. 대신 조금 게으른 사주들이 많아. 게을러 많이. 그래서 그걸 좀 주의해야 돼. 부지런한 사람들은 장사를 해도 괜찮아. 근데 게으른 사람들은 좀 자기가 게으르다는 걸 본인들이 알거 아니에요. 게으른 사람들은 장사를 절대 하면 안 돼. 왜냐면은 느긋한 성향을 갖고 있거든. 그래서 장사를 하게 되면은 조금 안 좋, 뭐랄까, 실패를 보는 수가 많지. 하다가 도중에 하차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돼지띠신 분들 장사를 하면은 뭐랄까, 느긋하신 분들은, 좀 게으르신 분들은 장사를 안 하시는 게 좋다. 그렇게 좀 게으른 보시면 돼요. 네. 사람들은. 근데 먹을 복이 있잖아요. 이게 먹을 복이 있다는 게 무슨 수를 써서라도 굶지는 않는다. 그렇지. 그죠? 그걸 타고난 거예요. 돼지띠들은 거의 먹을 복을 갖고 태어났기 그러니까 때문에. 어딜 가도 자기 네. 먹거리를 챙긴다. 당연지사. 돼지띠분들은. 그러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26. 의뢰생. 네. 막이요, 26달 있잖아요. 언니 오빠들이요, 막 정신없이 돌아다니는 게 보여요. 많이 많이 바빠진다는 거예요. 내가 뭘 해야 되는지 시작점에서 이제 기로에 서 있다라고 많이 보면 돼요. 이것저것 많이 많이 돌아다니는 수가 들어와 있으니, 돌아다니면서 내가 뭘 이루고자 하거나 내가 뭘 생각했던 부분을 꼭 이루고 마는 성격들을 갖고 있으니, 내가 요번에 뭔가 준비하고 있으면은 그거 꼭 준비를 뭐 따내야 된다?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내가 이루고자 하는 부분을 올해는 조금 하반기 쪽에도, 상반기 쪽도 그랬을 거야. 이룰 수 있는 운기가 두드러 떠요. 그러니까 노력하면은 내가 기필코 뭔가 취업이라든가 뭐 이런 쪽으로 조금 다방면으로 많이 많이 바쁘게 돌아다니면서 일을 할 수가 있어. 하지만 한편으로도 보면 바쁘게 돌아다닐 수도 있지만은 정신 못 차리고 또 저기 망나니 같이 돌아다닐 수도 있거든. 그러니까 이두 분류로 보면 돼요. 내가 이거를 갖고 열심히 일이나 취업 이런 쪽으로 가시면은 내가 분명히 뭔가를 이루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38분들은 네. 계획행 여러분들은요, 막 혼자 되라는 수가 많아요. 뭐 그렇고도 볼 수도 있고, 이별을 하라는 수가 두드러 와 있더니, 말고 때도 사람들한테도, 말 부모 자식 간도 그럴 수도 있고, 부부 간의 이별도 이별이지만, 만약에 결혼 안한 사람들도 연인 수도 그렇게 조금 떨어져라는 수가 두드러 와 있더. 그러니까 자기 고집만 내세우지 말고 상대방한테 좀 배려하는 부분도 있어야지 내가 그 이별수로 넘어갈 수가 있는 수가 두드러 와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부모 자식 간의 이별도 있을 수가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조금 그런 부분에서 좀 수는 좋은 건 아닌 거겠지. 이별수가 두드러우니까 그런 부분에서 내가 조금 상대방을 존중해주거나 그런 사람들한테 좀잘 베풀고 살아야 될것 같아요. 그다음에 쉰. 나쁜 거부터 말해둘게. 몸이 아플 때가 있대. 좀 다치는 수. 어디를 가더라도 팔다리가 좀 아프고 몸이 조금 뭐랄까 막 조금 아플 수가 더러운데, 그러니까 몸 관리 좀 잘하셔야 될것 같아. 그리고 자꾸 사고 수, 그러니까 사고가 나서 다칠 수도 있고, 말 그대로 뭐랄까 몸이 아플 수가 더러운데, 그러니까 몸 관리 잘해야 돼. 병원 가자고 내 병원 가자고. 왜냐면 뭐 골골대면 다 아플 수가 두려운데, 자식 때문에도 속을 썩여서 아플 수도 있는 거고, 그런 식으로도 조금 아플 수가 두더니, 마음이 아파도 아픈 거잖아. 그리고 사고도 도심하다고 그래. 그러니까 뭐 교통사고라든가 이런 식으로도 더 아플 수가 두더니, 그런 거 조금 올해는 조금 조심해라 그런단 말이지. 또 있어요? 없어요. 사고수를 조심해야 되는 거. 네, 나는 그것만 딱한 가지만 얘기해 줄 거야. 좋은 인연 뜨는 사람 만난다고 그래요. 귀인? 귀인이 귀인일 때도 있고,
여자친구든 남자친구든 인연줄이 생긴 두 같아도 오니 내가 여기서 네 명 이렇게 이렇게 보면 제일 좋은 운기는 을의 기 을의 28다라고 62대 기회생이 제일 좋을 것 같아. 기회생 할머니 할아버지들이야 지금 많이 외로웠다고 그래요. 원래는 외로운 타족을 갖고 있고 외로웠다고 하는데 올 태세는 말 그대로 좋은 사람 만나서 만약에 뭐 혼자인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막 바삐바삐 다니면서 딴 사람 좋은 사람도 자꾸 인연 보고 인연줄로 사람 만난다고 그래요. 새로운 사람이 인연이 들어오는 네 그래서 애니지도 있고 귀인이지도 있고 나한테는 덕으로 돌아오는 투가 두도와 있으니까 할머니 할아버지 올해는 말 그대로요 막 그냥 도울 것 같아요. 좋은 사람 만나니까 조금 연세 있으면은 아무래도 연세도 있으시고 연대 있다고 애인 없을 줄 알아? 애인도 있을 수 있다. 네가 나이 먹어봐라. 할머니 할아버지가 얼마나 그래도 이때도 아직도 탕탕해요. 할머니 할아버지 네. 그래도 좋은 사람 만나라는 투가 두도와 있으니까 혼자인 사람들 네.